안녕하세요.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지금 시계가 6시 35분이네요. 어제 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갤러퍼 그사나 이를 위해서 김치전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제가 앞전에 그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금 물을 주기 위해서 깜깜하죠? 컨테이너에 이 산중에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습니다. 깜깜하죠? 그래도 저 밑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 관정이 제 개인 관정이면 5톤짜리 물탱크에 플로트 레벨 스위치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물탱크에 물이 어느 정도 수위에 떨어지면 관정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깔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말 관정이다 보니까 그게 힘듭니다. 뭐, 말 관정 뭐 아무나 돌리고 끄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나중에 뭐 추후에 농장이 좀 커지고 제가 뭐 혹시나 개인적인 관정을 파괴되면 제가 판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동으로 급수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 계절별 PLC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관수하게 PLC 프로그램도 짜는 게 있는데 그거 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싶네요. 지금 말 관정에 메인 전기를 지금 올리러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 위쪽에 있죠. 저 위에서부터 제가 50mm 배관을, 아, 38mm인가? 하여튼 배관을 제가 저희 농장까지 다 깔았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깔면서 좀뭐이 농장을, 꾸미면서 제가 힘들었던 뭐 사건이 있으면 제가 추후에 한번 기억했다고 또 한번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밸브는 돌아가져 있고요. 말 관정 판넬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물이 펌핑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말 관정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땅속에 깔려있는 저희 농장 쪽으로 해서 깔려있는 배관 쪽에 물이 얼지 않아서 물을 줄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비가 왔는데도 저는 오늘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줄 생각입니다. 물을 줄 생각이고 그거는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으면 제가 블루베리 나무에 물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때까지 아마 제가 12월 중순쯤 되면 아마 제가 물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꾸준히 물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못 주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게 되면 저 모터에 있는 물을 빼서 모터가 얼어서 동파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말관정에서 물이 올라가는데 이쪽에 지금 얼어서 안 올라오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물 올라온 소리가 영 시원하네요. 아, 영 시원하지가 않네요. 아마 일부 배관이 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찔찔찔 올라오네요. 제가 이거는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물이 이 정도 올라와서 안 되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그날이 오는 건가? 물을 줄 수 없는 날이요.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는데, 엄청 많이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로는 별이 몇 개 안 보이는 걸로 나오네요. 여기 뭐 공기가 얼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항상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한 새벽, 어제 새벽 한 12시인가쯤에 잠깐 일어났는데, 그때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예뻤습니다. 근데 사진을 담아볼까 한번 찍어봤는데 안 찍히더라고요. 지금 원래 제가 저쪽 다른 논에 있는 별과 약간 열려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정도 열려 있더라도 물이 저 정도 올라오면 안 되는데 물량이 많이 안 올라오네요. 보자, 물소리 들리는데 여기를 많이 틀어당 갔나? 한번 볼까요? 이거 농사 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 추수를 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밸브를 조금 관리를 해가지고 물이 좀 물밸브를 좀 관리를 해가지고 이 좀 해야 되는데 좀 이거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때로는 막 그냥 펌프를 그냥 계속 해놨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마을 관정이 고장나면 저희가 답답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끕니다. 때로는 좀 그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관정 새로 판 비용에 비하면 뭐 신경 그 정도 써야 되죠. 다시 가서 제가 한번 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충 물소리만 멀리서 들어도 물이 원활하게 지금 물소리 좀 들리거든요. 원활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물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요 중간쯤에 일부 배관이 얼었든지 그런 겁니다. 약간 올라왔다 끊치고 올라왔다 끊치고 하는데 이 정도 물소리면 충분히 물이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퇴근해서 저는 좀 이 물을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고 요 관수 스틱에 혹시 물이 안 나는 것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짧게라도 꾸준히 관수할 예정입니다. 저녁에 와서 관수해야겠죠. 새벽에는 어차피 요 관들이 얼어 있을 테니까 저녁에 와서 관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물을 듬뿍 먹여서 뿌리를 올릴 겁니다. 블루베리 나무 뿌리를. 이 나무가 화분은 물을 한 번에 듬뿍 준다고 해서 그렇게 물이 잘 먹지 않습니다. 물이 잘 먹지 않고 물을 진짜 듬뿍 먹이려면 일정 시간 동안 관수를 하고 틈을 줬다가 다시 관수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아유. 그렇고요. 한 번에 많이 준다고 해서 물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을 하시고 화분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 준비하고 지금 물탱크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두 줄씩 해서 줍니다. 지금 저는 이건 뭐 이거는 다른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요걸 처음에는 한 줄은 첫 번째 줄은 밸브 하나만 열어가지고 관수를 해가지고 좀 넓은 범위로 관수되게 해가지고 다 적게 한 다음 두 번째 밸브를 열면 관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넓게 분사되는 게 조금 좁혀지면서 골고루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관수합니다. 이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좀 물을 좀 공고 물을 꼼꼼히 좀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나름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줄은 그냥 밸브 하나만 열어가지고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옆 밸브를 열어서 물 분사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밸브를 잠그고 두 번째 밸브를 어느 정도 시간을 열어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요 비교를 해보면 요 옆에 나무 요런 나무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물이 들어왔는데 요 방금 두 번째 줄은 이렇게 보면 물이 전체적으로 잘안 먹습니다. 안 먹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 분사 범위가 좁아가지고 일부분만 이제 물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물을 먹이고요. 조금 있다가 요걸 이제 이 옆에 줄에 밸브를 잠그고 첫 번째 밸브를 잠그고 두 번째 밸브를 열면 당연히 수압이 세지면서 물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죠. 요렇게 저는 물을 줍니다. 뭐 스틱을 사용하시지 않는 부분 않으신 부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단지 물 주는 틈을 약간씩 주면서 주시면 피트가 물을 잘 먹습니다. 혹시나 밸브가 혹시나 추가로 열려 있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올라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춥네요. 익힌 나무 보세요. 이거 담배 연기 아닙니다. 자, 이제 전체 범위가 물이 뿜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먹어 들어갑니다, 물이. 요런 식으로 저는 물을 줍니다. 아까 일부 부분을 물을 좀 주고,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물
들어갈 수 있게 물을 줍니다. 요 보시면 이렇게 퍼지죠. 좁은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물을 줍니다. 이거는 그냥 뭐 참고니까 다들 알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 지뢰 밸브는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열려 있고, 조금 있으면 저 옆에 거를 열 겁니다. 옆에 거를, 옆에 밸브를 열 겁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때로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인데, 물을 한참 많이 먹을 때는, 블루베리 나무가 물을 한참 많이 먹을 때는 그날 누적 강수량을 봅니다. 누적 강수량을 보면서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누적 강수량이 20mm 이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좀 관수를 더 해주는 편입니다. 더 해주고 텀을 가지고 또 이제 관수를 해주고 요런 며칠 텀을 놔두고 관수를 해준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크를 깔면서 잘못했네요. 다시 이렇게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들이 올해 좀 잘 자라가지고 내년에 좋은 열매를 줘야 될 텐데요. 저도 나름 다시 조금 이게 스틱을 세팅을 제가 다시 좀 해야겠네요. 네. 됐네요. 스틱 세팅은 우선 밸브를 하나를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물이 분사되는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교차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범위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완전히 세팅을 잘못했네요. 이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나무를 깔면서 좀 깜빡깜빡한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젖을 수 있게. 이런 것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아유, 추워서, 손이 추워서 더 이상 영상을 못 찍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이 블루베리에서는 겨울 이제 더 이상 물 줄 수 없을 때까지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주를 합니다. 아우 추워.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최근 근래 들어서 제가 온도 보니까 영하 5도에서 6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떳떳하게 해서 주무시고요. 저도 요 물 마저 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블루베리입니다.